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혼자 밥을 먹는 혼밥 문화도 이제는 낯설지 않은데요.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도 끝나지 않은 요즘, 맛있는 건 먹고 싶고 어디서 먹을지는 고민된다면? 이제는 나 혼자 먹는다! 혼자 먹어도 맛있는 한 끼, 혼밥 쪽의 배를 든든히 채워줄 혼밥 식당들을 오늘 전설의 맛에서 만나봅니다. 하루 평균 12만 명의 유동인구, 1,400여 개 점포로 미국 월드레코드 아카데미의 세계 기록을 세운 인천의 핫플레이스, 부평역 지하상가. 쇼핑의 메카인 이곳에 화제를 일으킨 맛집이 있다는데, 푸드코트 속 유난히 손님이 많은 식당 도착? 가만 보니 혼자 먹는 손님들로 가득한데요. 여기저기 혼자 먹고 있는 이 요리는 삼겹살? 무심한 듯 시크하게 듬뿍 얹어 한 쌈? 또 한 번 윤기 좔좔 흐르는 고기 얹어 크게 한 쌈? 삼겹살은 먹기 원래 어려운데 혼자서, 근데 여기서는 혼자서도 먹을 수 있어요. 혼고기의 진수, 이름하여 1인 파양념 삼겹살. 혼자서 삼겹살을 먹을 수 있다니 궁금하다, 궁금해.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혼삼겹의 전성시대를 열다 차현종 사장님. 여기서 삼겹살을 혼자 먹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예, 혼자 먹을 수 있어요. 둘서 먹을 수 있을까요? 아, 예, 앉으시면 돼요. 혼밥 경력자 우리의 박 PD, 고기를 기다리는데 드디어 나온 고기에 쌈 사서 크게 한 입 먹어주는데요. 맛은 어떤가요? 삼겹살에 이제 그 불향이 싹 올라오면서 되게 맛있어요. 끊임없이 불길을 가르는 남다른 포스의 사장님, 혼밥 족들 마음 설레게 하는 1인 삼겹살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1인용 삼겹살이라 해서 얕보면 안 되죠. 고기 손질부터 시작해 조리 과정까지 단 한 끼에도 사장님의 정성이 가득 들어가는데요. 저희 삼겹살은 직접 구워드리기 때문에 오돌뼈랑 비계 부분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1인분에 한 12개 정도씩 드리고 있어요. 특히나 한번 맛보면 끊을 수 없다는 1인 파양념 삼겹살의 양념. 그 속에 특별한 비법이 숨어 있다는데. 방금 넣으신 게 뭐예요? 아, 파양념 삼겹살 소스를, 재료를 준비한 건데요. 맛술, 간장, 설탕, 식초를 넣었고요. 저희 집만의 비법 소스가 하나 더 있어요. 별다를 것 없어 보이는 기본 양념에 심폐소생술 시켜준다는 이 초록색 재료는? 고추냉이 끓이면은 탄맛이 나거든요. 근데 저희 삼겹살은 불맛이 많이 나는데 불맛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고추냉이를 넣고 있어요. 1인 삼겹살 12점에 고추냉이 넣어 은은한 불맛까지 살려준 비법 양념 넣고, 화려한 불꽃 속에서 달궈지는 삼겹살. 불향을 익히는 기술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아, 웍을 계속 돌려서 삼겹살을 직화로 굽는 게 기술이에요. 거기에 양파와 대파 넣고 볶아 달짝지근한 맛까지. 육즙 잘잘 흐르는 삼겹살과 불맛 양념의 절묘한 조화, 스페셜 파양념 삼겹살. 고깃집 못지 않은 푸짐한 삼겹살 한 상. 1인용 삼겹살이었는데 쌈이랑 기타 등등 뭐 이런 게 다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혼자서 눈치 안 보고 삼겹살 먹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때 찾아온 또 다른 손님. 신중하게 메뉴판을 살펴보는데요. 이 샤브샤브라는 음식이 원래 혼자 먹기 힘든 음식이지 않습니까? 1인이 가능하다고 해서 한번 찾아오게 됐어요. 샤브샤브를 둘 이상만 먹을 수 있다는 편견은 금물. 1인 소고기 샤브샤브. 주문과 동시에 1인용 냄비가 놓여지고 입맛대로 취향대로 샤브샤브 혼밥도 가능하다고요. 샤브샤브 되게 여럿이서 먹어야 되는 음식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혼자서 가볍게 먹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훌륭한 식사였습니다. 국물도 시원하고 채소와 육수도 너무 맛있네요. 먼저 샤브샤브의 육수,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군더더기 없는 육수의 비결은? 육수 재료는 뭐가 들어가요? 아, 예, 간장, 청경채, 멸치, 파뿌리, 양파, 대파, 양배추, 배추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만의 비법 재료가 있어요. 계속되는 특별한 맛의 비법, 샤브샤브의 비법 재료, 그 정체는 바로?
지금 넣으신 게 뭐예요? 아, 둥글레고요. 저희 둥글레를 넣는 이유는 저희는 주로 야채 육수를 내는데 둥글레랑 야채 육수가 잘 맞고요. 그리고 구수한 맛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넣고 있어요. 둥글레와 함께 우려내 구수함의 극치 샤브샤브 육수를 만듭니다. 샤브샤브의 핵심은 싱싱한 재료. 보기만 해도 신선해 보이는 채소를 쓰고 있는데. 아, 저희는 재료를 좀 신선한 거를 손님들한테 드리려고 거의 매일 재료 손질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당일 손질한 거를? 예, 그때 거의 소진하는 양만 저희가 재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빨간 비주얼로 시선 강탈. 일명 짜글이라는 매콤얼큰 국물 제육도 빠지면 안 될 혼밥 메뉴. 여기서 짜글이 안 먹으면 진짜 후회해요. 있을 건 다 있는 1인 삼겹살에 신선한 재료의 샤브샤브와 국물 제육까지. 특별한 맛과 넉넉한 인심으로 혼밥 쪽 사로잡은 혼밥 식당.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궁금한데요. 아, 제 식당 밑에 지하상가에서 옷장사를 했었는데 밥을 먹을 때 보면 혼자서 먹을 수 있는 가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혼밥이 제격인 부평의 핫플레이스. 혼자 먹기 어려운 메뉴를 혼밥화한 사장님의 남다른 센스. 인정합니다. 이제는 혼밥이 대세죠. 언제나 명품 같은 한 끼를 제공하겠습니다. 1인 삼겹살, 1인 샤브샤브, 1인 국물 제육까지. 혼자서는 먹기 어려웠던 요리들을 혼자서도 거뜬히 즐길 수 있는 혼밥 식당. 푸짐하고 든든한 혼밥 한 끼. 오늘 도전해 보시죠.